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요. 제 성격은 굉장히 밝습니다. 삶이 항상 즐거워서 웃는 걸 잘합니다. 과거의 제 모습은 학교 다닐 때 별점이 남달랐어요. 남들이 20점일 때 저 혼자만 50점을 기록한 적도 있고요. 전교생들 중에서 별점 1등을 기록한 적도 있어요.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자고 학교가 끝나면 맨날 친구들이랑 PC방에 갔었죠. 제가 레드스쿨에 온 이유가 이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. 저는 화이트 기간 동안 일 만나기, 검도, 책 읽기, 필사, 발성 연습 등 많은 것을 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 만나기와 검도인데요. 일 만나기 할 때 마늘을 깠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고 혼자서 외로웠었어요. 그리고 검도할 때 빠른 머리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마늘을 까면서 저희가 먹는 음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. 앞으로 밥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골고루 먹어야겠습니다. 레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먹고 싶습니다.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또 얼굴까지 잘생겨졌으면 매우 좋겠어요. 바뀌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착한 마음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레드스쿨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. 잘 챙겨주시고 열심히 가르쳐주신 코치님들께도 감사드려요. 그리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에게도 고맙습니다. 저를 즐겁게 해준 형 누나들에게도 고맙습니다. 학교 다닐 때는 지각만 하고 잠만 자는 아이였지만 이곳에 와서는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지각하지 않는 아이가 되겠습니다. 아직은 많이 모자란 아이지만 레드에 와서 꼭 무가탈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윤병준 선생님.